자, 신우 이준이 오늘 공연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자, 어서 보여주세요. 우와, 너무 귀엽다, 니네 그 신발. 짜잔! 1, 2, 3, 4. 단단단단단단. 귀여워. 그 노래도 같이 맞춰서 해주세요. 닭다리 잡고 삐약 삐약. 닭다리 잡고 삐약 삐약. 너무 귀여워, 어떡해. 봐봐, 읽어줄게. 이거 뭐야? 불안. 불안한 거 뭔지 알지? 아, 불안해. 아, 불안해. 이거, 알지? 이 책은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아,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데. 급식 안 남기고 먹어야 되는데. 사귀는 건 뭐야? 새로운 친구를, 친구랑 막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친구가 생기는 거지. 친구가 생기, 친구 뭐라고 말해? 새 친구를 사귀는 거야. 새로운 유치원에 갔어. 그그 유치원에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가 같이 놀고 싶어. 그래가지고 맨날 걔랑 같이 노는 거야. 그게 사귀는 거야? 이 책은 그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너도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 있니? 아니,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나 지옥에 갈까 천국에. 야, 너는 아직 멀었는데 뭘 그런 걸 걱정해. 갑자기 뭘 그런 걸 걱정을 해, 너는. 가령 멀었어.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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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국입니다. 뭔 미역국이에요? 오늘은 엄청 심한. 오늘은 신우 이준이랑 그냥 걸었다. 아니, 아직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려고 여기 서 계신 거예요? 여기요. 거기요?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요? 여기요. 짜장면. 짜장면 먹으러 왔어? 응.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지? 신우는 찍먹파여가지고 부먹탕수육 먹지 않는데 부먹탕수육에 도전하고 맛있어요? 왜 이렇게 꼬집어? 감사합니다. 짜장면 안 먹을 거야? 나는 이런 짜장면 싫어해. 맨날 먹던 짜장면인데? 맛있어.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매워? 이거? 먹어볼래? 네. 신아, 이건 너무 많이 잘랐다. 이걸 그렇게 너무 많이 잘랐다. 나오시면 배부르게 먹었다. 아, 안 먹었어. 오빠의 짜장면 추가. 진짜 맛있다. 하나, 둘, 하나, 둘, 엄마. 하나. 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지금은 신우랑 이준이랑 짜장면 짬뽕을 먹고 느끼에서 카페를 갑니다. 커피숍에 가는데요. 커피숍 오픈런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 진짜 많아가지고 오픈런 할 때, 그때만 갈 수 있어요. 어? 어? 옷 터졌어! 있잖아, 아, 그래? 아, 나는 여기가 이게 없어져가지고
없어졌는 줄 알았어. 근데 뭐 하는 거야? 대왕 별 아니야, 별? 너 이거 이런 게 있어 세상에? 어? 이런 게 있냐고. 그런 게 있겠지. 있으니까 거기 있지. 나무야, 나무. 나뭇잎이 떨어진 거야. 근데 왜? 나 물고기 볼래. 펼쳐야 되지. 짜잔. 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갖고 들어. 안녕하세요. 저 이런 거 주워왔어요. 가다가 이런 왕 단풍이 있었어요. 얼굴 가려지나요? 네. 우와, 수도 없어졌어. 여기 커피숍에서는 좀 우아하게 있어주세요, 여러분. 알았죠? 여기 우아하게 있는 곳이에요. 조심해서 들어. 천천히. 어때? 무슨 커피숍이 맛있어? 이 집은 당근 케이크가 진짜 유명한 집이거든. 나 좋아하니 당근. 맞아, 바로 그 당근이야. 나 이준이 먹을 줄 아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맛있어? 너네 되게 우아한 어린이들이다. 코핑고 같아요? 핫초코지만 사실 코핑고 같아요? 이거 커피 아니야. 신우야가 부탁이 있어. 저기 가서 우리 사진 찍어줄 수 있어? 저쪽 가서. 들고 가야지. 우와, 들고 코피. 가야지. 코피. 찍고 있어? 다 찍었어? 다 찍었어? 찍고 있어? 카페에서는 사진을 잘 찍어야 돼, 신우야. 왜? 신우야. 이거 아니지. 엄마 스타일이 이상한 편지. 아니, 이렇게 찍는 건 아니지, 신우야. 귀찮아서 그냥 막 찍었어. 이렇게 많이만 찍어놓으면 뭐해. 천장도 여기서 던질 게 없잖아. 다 다시 찍어. 잘 찍었어? 네. 달력가 있다. 우와, 대단하다. 이거 조금 마음에 드네. 이거 조금 마음에 드네. 오늘 내가 삭제해볼게. 아니. 아, 야. 빨리 줘, 삭제해. 아, 왜 그래. 빨리 줘라. 빨리 가까이 와. 빨리. 안내는 징거 가위바위보. 아, 너 부분에는 어떡해. 안내는 징거 가위바위보. 안내는 징거 가위바위보. 안내는 징거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이씨, 왜 이렇게 잘해 너. 빨리. 아,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나 세게 때릴까, 살살 때릴까? 세게 때려? 괜찮아? 진짜 세게 때려도 돼? 진짜지? 그럼 너 울으면 안 돼. 울으면 안 돼? 진짜지? 네가 세게 때려달라고 했어. 하나, 둘, 셋. 운다. 진짜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진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뭐야. 형아가 이상한 거 가르쳤네. 잘 오세요. 다음 코스는 이순신. 저
저기 박물관이에요. 봐봐요. 저기 봐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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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주세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고 세종대왕 장군이 있어요. 세종대왕 장군이에요? 아니 세종대왕 동상이 있어요. 빨리 가보세요 그쪽으로. 세종대왕이다. 빨리 뛰어가세요. 빨리 뛰어가세요. 아 여기야 바로. 여기에 세종대왕과 여기. 이순신 장군 박물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가서 앉아, 세종대왕처럼 앉아보세요. 귀여워. 귀여워. 여러분, 세종대왕이 뭐, 어떤 사람이죠? 와봤어. 이 신우야, 이준아, 세종대왕이 뭐 한 사람이야? 맞서 싸운 사람. 맞서 싸운 사람이야? 얼굴 내밀어봐. 우와 이준이다 이준이다. 얼굴 내밀어 보세요. 어 나 저거 해봤어. 어 적군을 쏘는 거야. 쏴봐봐 어디 한번. 다 물리쳐줘. 장사지 뱀처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봐. 그렇지 어이 잘하네. 어이 잘하네. 오 이준이 장사지. 어 한 사람 하고 촬영 누르세요. 됐습니다. 어. 아 귀엽다. 이거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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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 같아. 이거 해. 그렇지. 자기 이름 쓰기예요. 써보세요. 이거. 그 다음에 뭐야? 그래서 앞에 가야지. 앞에. 아니 아니지.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아이 그거 그 다음에 그렇지 됐다 됐다. 오 나왔는데 여기 나왔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냥 걸었어. 신우 이준이와는 실패했어요. 이순신 장군 박물관에서 좀 나오면서 신우랑 작은 다툼이 좀 있었어요. 예.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을 좀 이렇게 담아서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집에 왔습니다. 집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지 이준아? 응. 이준이 오늘 어땠어? 엄마랑 걸어보니까? 정말 심했어. 정말 심했어? 뭐가 심했어? 나는 걷는 게 힘들어 안아줬어요. 안아줬어요, 네? 그럼 짜장면은 맛있었습니까? 짜장면은 저는 원래는 바삭바삭했다가 끓이면 다시 말랑말랑해진 게 좋아요. 아, 짜파게티가 좋다는 얘기군요. 아우 저희 원래 그 꽃밭도 가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꽃밭 왜요? 나 저녁 때 나 거기 꽃밭에 가고 싶어. 나 거기서 사진 찍고 싶단 말이야. 거리 와가지고 이따 저녁 때 가자 잠깐 쉬었다가. 아 조금만 한 번만 빨리 사진 한 장만 찍을게. 한 번만. 아 제발. 그럼 뽀뽀해줘. 자 신우가 엄마, 이렇게 덫을 만들었는데요. 엄마. 신우가 해봐. 신우가 해봐. 내가 한다. 어. 자 오케이.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오오 야 진짜 잘하네. 오 닿는다 닿는다. 너 발에 이제 닿는다. 오 우와. 오 이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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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이. 오. 자 이제 엄마 가요. 아 좀 아 그만 도전하세요. 덫이 아, 몇 번 도전해요 도대체. 아 이준아 그만 도전. 비켜보세요. 가볼게요. 삐삐삐삽니다삽니다삐삐 엄마 잤네. 엄마 잤네. 어디 닿았어? 하나도 안 닿았잖아. 저기 잤잖아. 하나도 안 닿았잖아 지금. 엄마 안 보이나? 안 닿았죠. 안 닿았잖아. 안 닿았잖아. 저기 닿네. 저기 닿네. 어, 여기 닿네. 여기 닿네. 여기도 닿네. 여기 닿네. 여기 닿네. 아! 벌칙이야. 벌칙이야. 계속 그러고.
어떤 아마 이게 뭐야? 엄마 표정 따라해봐. 이가 이 보이게 이 보이게. 진짜 똑같다.